최근 연예인 과잉경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3일 그룹 크래비티 입국 과정에서 경호원에게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는 팬의 주장이 나오기도 해 충격을 주기도 했죠. 배우 변우석부터 그룹 크래비티까지 스타의 경호와 관련된 이슈가 잇따라 터지며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예인 경호 관련 디테일한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잉경호는 분명 경호원과 해당 업체 측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터지면 관련 피해는 고스란히 스타가 감당하게 되는데요. 관련 논란 앞에 스타의 이름이 붙기 때문입니다. 스타와 소속사가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스타의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변우석을 비롯해 스타 여럿이 관련 이슈로 몸살을 앓았죠. 스타의 이름이 수식어로 붙지만 중요한 점은 스타와 경호 업체는 전속 개념으로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대부분 단발성으로 이뤄지며 같은 업체를 쓰더라도 경호 구성원들이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 전언입니다. 때문에 해당 연예인과 경호원 및 경호 체계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을 경호원 탓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1차 목적은 의뢰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2차는 경호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톱스타의 경우 이동간에 인파가 몰리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따라붙는 일부 사생팬도 있어 경호가 만만치 않다는 게 또 다른 연예 관계자의 말입니다. 계속되는 과잉경호 논란, 한 관계자는 아티스트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경호 관련 논란이나 이슈가 없도록 경호 업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이와 더불어 팬들 사이 질서를 잘 지키는 문화가 공유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